네, 저 이번 시간에 이어서 보시는 챕터 7장입니다. 서방 언론의 마지막 장인데요. 위험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수과해물까지 해서 한두 문항 정도 또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음 보기 중뭐 인류 위험물의 정의, 뭐 성질로서 옳은 것은, 뭐 삼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로 위험물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항 출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문제들을 정리하실 건데, 이론은 아마 이번 시간만 정리하시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 맞추실 겁니다. 뭐 이렇게 난이도 높게 나오는 뭐 위험물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 산업계사나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는 각또 종류별로 해서 인류에 또 들어간 각 종류마다의 특징이 묻지만, 기본적으로 소방 언론학에서 보시는 위험물 문제는 위험물의 종류, 그리고 인류 위험물의 공통성질, 인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 이런 개념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위험물 자격증 넘어가면 아무래도 인류 위험물 중에서 뭐 염소산 칼륨의 경우, 뭐 해서 각 물질들마다의 특징 묻는 문제로 세분화가 되겠지만, 원론 문제는 세분화까지는 아니고, 인류부터 육류까지 성질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제일 먼저 1번에 이제 인류 위험물부터 나오는데요. 교재 보기 전에 저 같이 또 칠판 판사하는 거 설명 한번 듣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물은 제1류부터 6류까지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그리고 제2류 위험물, 그리고 제3류 위험물, 그리고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까지 있어요. 그 중에 제1류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될게 뭐냐면, 명칭입니다. 명칭. 이 명칭을 이제 성질이라고도 하게 돼요. 명칭, 성질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류 위험물부터 명칭을 쭉 정리를 할 건데, 인류 위험물이 뭐냐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이류 위험물의 명칭이 가연성 고체가 돼요. 그래서 외울 때 보통 인류 이류 외울 때 산고, 가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이어서 삼류 위험물이 뭐냐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